계양구 작전 2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. 작전 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계양경찰서 효성지구대 등은 지난 21일 LED 불빛을 이용해 거리에 글씨를 투사하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. 또 지난 23일에는 작전 2동 지역 내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판을 부착했습니다. 동 관계자는 특수 형광물질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는 절도범 등의 손과 옷 등에 묻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